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동일 금속을 구조해 볼 텐데요. 지난달에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포함이 되어 있던 종목이죠. 모두 거래가 오늘 다 재개가 됐는데 다들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 종목이 하한가를 갔을 때, 정말 갑자기 하한가를 갔을 때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그 CFD발, SG증권 사태발 무더기 8종목 하한가 사태가 다시 한번 재현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이 그날 되게 많이 감돌았었죠. 그래서 뭐 동일 금속뿐만 아니라 동일 산업, 그다음에 방민, 대한방직, 마구재당 이런 종목들이 모두 다 무더기로 하한가를 가면서 되게 불안한 심리가 이 투신 자체가 되게 많이 불안해졌었는데요. 사실 오늘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하한가로 다시 한번 조금 직행하는 모습이죠. 사실 그날 하한가를 갔다가 계속 거래 정지였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이 하한가는 예견되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난번 그 SG 사태 발과 조금은 비슷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은 있었는데 다른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특히 뭐 CFD라든지 SG 증권발에서 나온 종목들이 아니다라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차이점이 있었는데 사실 이 종목들은 좀 불공정 거래 가능성에 대한 조금 집중적인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남부지검은 이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에 따라서 이 지금 주가 조작에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혐의자 대상으로 출국 금지라든지 압수수색 그리고 기소 전 추진 보전 명령 등 계속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요. 사실 저는 이 리스크가 계속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무더기로 하한가가 계속해서 벌써 두 번째 그런 사태인데요. 이렇게 조금 투자자들의 투심을 조금 불안하게 만들고 이 시장 자체의 어떤 좀 신뢰를 훼손하는 이런 주가 조작 사태는 조금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로서 조금 안타까운 흐름입니다. 특히 뭐 동일금속이라든지 뭐 동일산업 이런 종목들이 사실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컨디션이 너무 나쁜 기업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워낙 저평가되어 있던 그런 소외주들을 조금 공략한 부분들이 컸기 때문에 이런 괜찮은 종목들이 저런 하한가 사태 그리고 또 주가 조작 사태에 휘말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크긴 하지만 또 일단 냉철하게 분석은 해야겠죠. 일단은 오늘은 어쩔 수 없는 거래 재개 이후에 매도 물량이 조금 많이 나오는 흐름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지금 이 동일금속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에 지금 매도 대기 물량이 조금 많습니다. 아까는 제가 확인했을 때는 50만 주 정도였는데 지금은 160만 주 정도로 늘어나면서 하한가 매도가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는 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도 어떻게 보면 연속적인 하한가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제가 체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동일금속의 경우에는 지금 저하한가 계속해서 기록 중이고 다섯 개 종목 모두 하한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만호 제강은 그래도 많이 회복을 한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동일금속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동일금속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저는 도망가자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뭐 물론 지금 하한가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은 저는 굳이 엮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 종목의 어떤 가치라든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재무 상태를 봤을 때는 괜찮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주가 조작이라는 신뢰성을 조금 잃은 종목들을 굳이 내 개인적인 포트에 담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한가가 어느 정도 풀렸을 때 그냥 계속해서 조금 주문을 걸어보시고 일단은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이 종목은 매도하는 게 언제라도 매도하는 게 조금 맞다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재진입 매수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과거에 우리 CFD발 사태가 있었을 때 뭐 대성홀딩스라든지 세방 그다음에 삼천리자전거 바우데이터 이런 종목들의 삼천리 자전거가 아니라 삼천리였죠. 이런 과거 종목들의 사례를 보면 하한가가 연속적으로 몇 번 이루어지고 나서 한 세네 번 정도 이루어지고 나서 거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크게 올라와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자면 하한가가 여기서 한 두세 번 정도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한 7,000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종목이 하한가가 뭐 몇 번 갈 거야, 뭐 세 번 갈 거야, 네 번 갈 거야라고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한 두세 번 정도 적금 더 진행된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대진입은 만약에 7천 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조심스레 예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매도하실 수 있을 때 빠르게 매도를 조금 해주시고 만약에 내려올 때까지 내려와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 싶을 때 그때 저는 재진입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진입 매수가는 한 7,200원 선 정도 잡아드리겠고 이런 종목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잡아드려야겠죠. 6,800원, 그다음에 재진입 목표가는 7,900원 선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금속에 대해서는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다시 진입을 하신다면 7,200원 선에서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조금 타이트하게 6,800원 잡아주셨고 목표 주가 7,92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섯 개 종목 중에서 지금 만호제강은 조금 흐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좀 다른 대응 전략 짜가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그때 하한가 사태가 있었을 때도요. 하한가 8종목 중에 8종목이 계속해서 하한가를 치닫진 않았습니다. 다올투자 증권이라는 종목은요. 하한가를 갔다가 어느 정도 양봉을 만들면서 몇 거래일 정도는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근데 사실 만호제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은 크게 빠졌다가 시가가 거의 마이너스 28% 출발했다가 지금 올려주면서 양봉의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만호제강의 이 재무제표를 조금 보시면 그 다섯 종목 중에 그래도 유보율이 제일 튼튼하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가장 조금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이 재무 상태, 그러니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쌓아둔 돈, 유보율 이런 걸로는 봤을 때 또 지금 이 차트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여기서는 한 번 더 올려줄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다올투자증권과 같이 유사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조금 보신다라고 한다면 만호제강 같은 경우에는 한 이번 주는 흐름을 조금 지켜보면서 일단은 들고 가자, 보유하자, 라는 전략이 조금은 맞지 않을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호제강의 경우는 이번 주 좀 지켜봐도 좋겠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다음 종목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에이스테크를 구조를 해볼 텐데요. 통신장비 중견 기업입니다. 그런데 유상증자 공시가 나와 있었죠. 지난 거래일에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유상증자 때문에 조금 더 거하게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6월 30일이죠. 지난 금요일 시간 외에서 일단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에이스테크는 시간 외에서 9% 넘게 빠지면서 하한가를 간 이유가 뭐냐면 이 유상증자 때문인데요. 일단 이 에이스테크가 578억 원 정도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는데 이 유상증자 목적 자체가 재무 안정화 그리고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라는 목적의 이 유상증자 공시를 띄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에이스테크의 시가총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유상증자 규모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기업의 큰 악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실 이 기업은요 지금 4년 연속 단기 순이익이 적자 기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너무 높고 유보율이 조금 적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기업이라서 사실 유상증자라는 카드를 조금 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기술적으로 봐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걷고 있던 이런 기업이 정말 최저점에서 갑자기 또 유상증자를 라는 그 이슈를 딱 띄워서 여기서 더 투심을 불안하게 만들고 여기서 더 큰 폭의 추가적인 하락을 야기시킨 걸로 봤을 때는 저는 기업의 상태가 저는 조금 더 나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보시면은 뭐 인도 시장의 5G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포즈 기지국 안테나 공급금의 자금 활용을 위해서 이 500억 규모의 어떤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어느 정도 명분을 만들기는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유상증자 흐름이고 좀 안타까운 그 기업들의 플로우가 아닐까. 그래서 투심도 많이 조금 위축이 됐고 실망 매물까지 더 크게 나온 것이 아닐까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스테크 그렇게 재무적으로 건강한 기업이 아닌데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 역시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일단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종목도 조금 도망가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어느 평당이
있고 어디에 물려 있고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이 기업의 컨디션 자체가 좋지 않아요. 뭐 물론 나는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올 때 그때 손절을 할 거야 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할 수는 있어도 근데 지금 뭐 기술적으로 이 종목의 뭐 지지, 저항 그런 거를 다 긋기에도 너무나도 애매하게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조금 항상 말씀드리는 이 재무제표 이 재무의 이 컨디션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유상증자 이슈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추가적으로 또 어떤 이슈가 또 어떤 나쁜 악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굳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포트에 담지 않아도 될 그런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조금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가가 지금 이 기업은 한 2600원 선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손절가는 저는 현재가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고 안타깝지만 손절가는 현재가 드리겠고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재진입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사실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봤을 때 너무나도 추세적인 하락이 있어서 저는 2,000원까지는 조금 열어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만약에 2,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조금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또 2,000원이라는 그 가격대가 호가가 2,000원 밑으로만 떨어져도 1원으로 조금 변경되는 그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2,000원이 조금 저는 의미 있는 가격대라는 생각이 드는데 2,000원을 조금 지켜주면서 올라가준다라고 한다면 2,000원 구간에서는 한번 재진입을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때 재진입 목표가는 2,200원 설정드리겠고 손절가는 이런 종목은 타이트하게 1,9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에 대해서도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가에서도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진입을 하신다면 2,000원대에 진입을 해보시고 이때 목표 주가는 2,200원, 손절 라인 1,9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구조해보겠습니다. 피플바이오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알츠하이머 진단 키트 업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역시도 유상증자 공시가 나와 있고 무상증자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은 저희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피플바이오가 지금 진행하는 이 재무적인 플로우가 조금 난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유상증자 했다가 무상증자 했다가 조금 어려운 플로우를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알츠하이머 진단 업체, 이 치매 관련주로 조금 유명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일단 지난해 말에 자본 잠식이 시작이 되면서 자본금 합충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면 사실 계속된 적자 기업, 거기다가 지금 유보율도 바닥난 상태, 부채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여서 어쩔 수 없는 이 자본금 합충의 어떤 액션이 조금 필요한 상태였는데 운영, 그다음에 채무상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400억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죠. 이 유상증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큰 폭의 한 21%가 넘는 하락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항상 이 말씀을 드리지만 유상증자가 조금 위험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재무 상태를 보면 아, 이 기업은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렇게 예측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피플바이오도 그 중에 하나인 기업입니다. 뭐 물론 바이오 기업들은 매출이 조금 안 나와도 어느 정도 상장의 조건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래되기도 했고 어느 정도 조금 액션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유상증자도 또 진행을 했고 거기다가 무상증자도 조금 결정을 하면서 보통주, 우선주 한 주당 신주 0.2주를 좀 배정을 하는 경우 이런 하는 결정을 조금 지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 21%, 그러니까 조금 난잡한 플로우에 수준이 악화되면서 오늘 개파락 출발하고 한 20% 정도 하락세를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공시를 모두 하면서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지금도 주가가 좀 회복하지 못하는 모양새인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저는 이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버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 이 재무 상태를 봤을 때는 사실 형편은 없거든요. 형편은 없지만 바이오 기업들은 이 재무 상태만으로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피플바이오는 조금 이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조금 다르게 가는 부분들, 액션이 조금 혼란스럽게 가져간 부분에서 제가 한마디를 드리면 이 강성민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주요 경영진을 대상으로
54억 원 규모의 제3자 대정 유상증자도 실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사로 보셔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얘는 그냥 무작정 유상증자를 때려버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기업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영진들이 조금 함께 참여하는 부분들도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 얘는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졌지만 한 번 더 빠진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조금 남아있구나라고 조금 보셔도 되겠고요. 사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알츠하이머의 진단 키트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뭐 자막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재료들, 특히 혈액 진단 사업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버티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격 전략을 잡아드리면요. 현재가가 한 8,800원에서 8,900원 선을 움직이고 있는데 추가 매수는 그냥 저는 8,000원 구간에서 조금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8,000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 진행을 하시고 목표가는 그 박스권 딱 하단 부분까지 한 11,000원까지만 가져가셔도 저는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7,500원 선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